꿈과 희망 지키기 위해 약속해봐요.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봐요. 꿈과 희망을 위해 헐 대박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지금 눈앞에 밀림지 싫어임? 이거 빼박 캔트 에바 참치 무통이? 어보감 이건 인스타 각이라 진짜 실물 깡패 클라스 13터치네. 야 너 뭐냐? 뭔데 우리 노래를 그따위로 망쳐? 망쳐 망치기. 네가 아이돌에 뭐야? 왜 노래도 못 부르는 게 돼지 멱다란 소리 내면서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. 춤도 못 추는 게 오징어처럼 꿈틀리면서 우리 춤을 추냐고 진짜. 오징어야 꼴찌야 이거. 아 저는 그 제2의 강다니엘을 꿈꾸는 연습생 김민강이라고 하는데요. 예명도 지어놨어요. 민다니엘이라고. 민다니엘이고 민가브리엘이고. 너 이거 저작권 위반인 거 알아? 보안이 길거리 버스킹 공연 나갈 모양인데 저작권자인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내 노래로 공연을 나가?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민림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. 잘 들어봐요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행위의 경우에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실현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 또 저작권법 제87조 1항 저작 인정권의 제한도 적용됩니다. 제가 하는 공연은 무료 공연이고 저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민림지나 음반 제작자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 나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반항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. 너 나랑 사귈래? 언니 또 왜 저래? 사장님! 대단하네요. 공기가 소리나는 기회를 황금 기회를.